딩칸이드 연결사고요. 자, 단서가 먼저 있는지 보자. 자, 보이나요? 단서 있나요? 단서가 오케이. 지금 A하고 자, B 빼고는 없네요. 그죠? A하고 B 빼고는 없어요. 원래 연결사 문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건데 자, 선택지에 같은 게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근데 14번, 13번은 지금 밑에 같은 게 없는 거야. 그게 좀 어려운 거지. 자, 연결사 문제에서는 요 A 앞에까지는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는데 요걸 요약을 해야 돼요. 앞에 내용이 뭔지 핵심 내용을 알아야 돼. 요까지 내용을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바로 앞 문장만 보면 안 되고 내용 요약이 중요해요. 자, 예를 갑니다. Man was formerly taught. 오케이, 사람은 어이네, 이거 포머리 아니라 포머, 포머자, 포머리 아니라 포머, 포머가 아, 포머리 아니고 포머라니까 포머 아, 이전에 옛날에 이 말이죠. 옛날에 아 토트 생각됐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아, 시제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문장의 시제가 지금 뭘로 된 거야?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그지? 아, 그러면 니네는 항상 이 생각을 첫 문장의 시제가 과거로 시작됐다면 옛날 얘기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과거 얘기가 뭐가 될 가능성이 있냐면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예측해야 돼요. 알았죠? 아, 옛날 얘기인데, 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네. 제가 혹시 시제가 현재로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To be reasoning animal. 그렇죠. 돼요? Okay. Reasoning 동물이단 말이야. Reasoning, 뭐죠? Reasoning, 사고하는 동물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예전에. 되게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간주됐습니다. So, basing his actions on the conclusion of natural logic. 그렇지, 그의 행동을 오케이, 자연스러운 logic, 논리의 결론에 근거하면서. 맞아요? 자, 여기까지 읽었어. 핵심 키워드는? 인간이 옛날에 뭐라고 생각했다고? 오케이, 자, reasoning이죠, reasoning. 그리고 여기 또 logic이지, logic 이게 같은 거지, 그지? 인간은 옛날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이 됐다고요. 됐어? 이렇게 명제를 제시해주면 이거를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건데. A, B를 살짝 봅니다. Modern research has shown입니다. 시작. 거짓말하고 있는데 Modern이 왜 중세가 돼? Modern이 뭐야? 현대. 현대 연구는 have shown,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뭐랑 뭐랑. 위에 그렇지. 위에는 formerly 옛날에 과거 얘기고 밑에는 현대 얘기잖아. 그럼 바로 대립 상황이 잡혀야 돼요. 많던 하고요. 여기에 formerly가 대립인 거야. 됐나요? 그럼 바로 그냥 그러 나를 찾는 거죠. 여기서. 자, 보여줬는데요. 뭘 보여주냐면 quite 완전히 opposite is it true? 정반대가 사실이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위의 명제는 뭐였냐면 인간은 뭐 하는 동물이라고? 이성적인 동물이야. 근데 밑에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반대를 찾는 거죠? 그럼 몇 번이야? 1번, 4번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지? 자, 그 뒤에 봅니다. Most of our opinion and actions. 우리의 의견과 행동의 대부분은 are not based upon conscious reasoning.
그렇죠. 오케이, 근거하지 않습니다. 뭐에? conscious, 의식적인 reasoning, 사고에. 그죠? 의식적인 사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긴장하면서 봐야 돼. 부정적 표현이 나오면 그럼 뭔데? not but 이거죠.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야. 논리에서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야. 뜻은? 이런 거짓말을 A가 아니라 B다야, 그죠? A가 아니라 B답니다. 그럼 이 안에 둘은 무슨 관계야? 대조, 그렇죠? 대조면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A야, B야? B를 강조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인간의 행동 의견은 추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근거한다고? Are the result of the suggestion. 서제션이 제안 말고 또 뭐 있어? Suggestion. Suggestion. 100원. 100원. 그렇지. 오케이, 암시죠, 암시. 뭔가 암시하다 할 때 suggest 쓰죠. 암시의 결과다. 자, 그럼 뭐랑 뭐랑 반대야? 오케이, 이게 conscious reasoning 하고요. suggestion이 반대죠, 이렇게가. 이렇게 반대고 뭘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암시다 말이야, 암시. 그러니까 암시라는 느낌을 잘 안 오잖아, 뭐지? 그럼 반대니까 이게 이성적인 사고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아니니까 뭐 본능적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서자스처럼 썼을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행동은 그냥 즉흥적인 거야. 이런 것 같아. 얘기는 이제 위에서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다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다야. Some authority declares. 자, 몇몇 권위자들은 declare, 선언합니다. Act pure reasoning. 순수한. 이, 그렇지, 이성, 사고의 행동은 is very rare. 오케이, 매우 rare. rare. 뭐요? 흔하다고요? 드물다, 이 말이야. 드물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부정적인 표현은 거꾸로 항상 긍정으로 바꿔봐야 돼. 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성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 그 말은 어떤 행동이 많다는 거야? 이성의 반대. 그렇죠? 암시적인 행동이 더 많다? 그 위에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같은 거야. 그러면 B가 equal 되는 걸 찾는 거죠. equal 되는 거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같은 게 몇 번이야? 1번이죠. 1번. 자, infect는 말이죠.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으니까 얘도 조심해야죠. infect의 기본적인 성격은 강조예요. 강조. 사실 말이지. 그래서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다음이 대조가 있어. 근데 이제 강조가 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대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반대되는 거는 여기 네버들리스는 완전히 반대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앞에 내용이 반대여야지 네버들리스 쓰는 거니까 4번은 쓸 수가 없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끝.